대전에서 일해봤죠. 뉴스나이트랑. 아, 근데 그때 뉴스나이트 일하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야. 예전에 뉴스나이트 일하는데 우리가 연예인 계약서를 적어. 그러면 이제 연예인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가게 그 전방 몇 미터 안에서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PC방을 가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나이트에서 원하는 거는 내가 편하게 입는 옷들을 입고 바깥에 이제 손님이랑 안 마주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계약서를 적었는데, 와, 밥 먹으러 진짜 저 어디고, 대전 어디고, 저 끝머리까지 가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정말 살면서 난 후회라는 걸잘안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행동이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냐면, 예전에 내가 목마가라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나보다 한살 어린 친구가 가게를 놀러 왔어. 나는 그 친구가 나보다 한살 어린 걸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뭐 언니랑 놀러 와가지고 자기 테이블 생일이라고, 그때 이제 초코바이 막 이래갖고 생일을 해줬어, 가게에서. 근데 날 불러, 그 언니가 갔어요. 그래, 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나보다 어린 친구가 야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보다 나이 어리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맞는데? 근데 내가 데뷔가 빠르잖아, 친구 먹자 이러는 거야. 아니, 나보다 어리고, 근데 내가 왜 그쪽이랑 친구를, 난 그렇게 하기 싫다면서. 그랬더니, 야, 뭐를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내가 드레툭 돌면서, 야, 씨발내라, 어린, 나이도 어리느니 어디서 진짜 언니한테 네가 친구를 먹자 그러냐고. 분명히 나보다 한살 어린 거 아는데,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은쟁반을 던져버리는 거야, 얼굴에. 은쟁반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다리가 똥똥똥똥 네개 있잖아. 그래갖고 여기 똥 박힌 거예요. 갑자기 앞이 노래지면서 뜨거워. 졸라 뜨겁더라. 그 피가 팡 터진 것 같아. 그래서 응급실 실려갔어. 근데 지혈하고, 그때 이제 성형외과가 없어가지고 봉합을 응급실에서 했는데, 이거 흉터나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재봉합하자는 거예요, 성형외과 1년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머, 걔가 전화 한 통도 없고, 다음날 뭐 잘못했다는 것도 없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 내가 진단서를 끌어달라고 그랬더니, 진단서가 그때 4주인가 3주인가 나왔어. 뼈가 다 보여갖고 한 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러면서 걔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진단서가 나왔는데, 너 만약에 오늘 내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안 참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아는 언니들이 왔어, 집에를. 그 왔는데, 아는 언니들이, 언니를 봐서 좀 네가 이해를 해주라면서 막 그러는데, 날 이렇게 설득할 게 아니라, 맞잖아, 그 친구를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친구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와, 졸라 열받는다 그래갖고, 그때 치료비 얼마 받고 끝냈어요. 근데 아, 너무 분한 거야. 중간에 언니들 때문에 내가 이걸 하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녀는 죄송해요 딱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씨발 진짜 언니들 아니면 저는 내가 이제 가만 안 두겠는데, 씨발 내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 세월이 한참 지났어. 내가 나이트 DJ를, 라이브 우리 DJ를 하고 있는데, 대전에 뉴스나이트에서 오디션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젠더팀을 구하고 있는데, 이모션이란 팀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 팀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전화 와서 우리가 거기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사전 정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가 사전 정보를 뺐는데, 어머, 거기에 이미 다른 트랜스젠더 팀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가야 되겠다, 젠더팀 있는데 굳이 내가 남의 밥그릇 긁어먹는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싶다 생각하고 안 갈라 그랬는데, 거기 멤버 중에 하나가 내 빵꾸 내고 코 쳐들던 그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고민했어.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전연을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오디션을 봐버렸어요. 그 오디션을 보는데도 마음은 좀안 편했는데, 딱 대기실에서 마주쳤어. 자기네들 공연 끝나고 한 타임 중간에 걸고 우리 팀이 이제 올라가 그래갖고 대기실에서 딱 마주쳤는데, 나는 또그 팀에 또 친구로 지내는 애가 있어서, 안녕 이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내가 이제 그 오디션을 봐서 합격해갖고 우리 팀이 그 팀을 쳐낸 꼴이 된 거지. 100만으로 똑같이 때리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나인사연이 나이트 일이
일반 일이랑 좀 틀린 게 나이트 일을 내가 아프다고 쉴수 없어요. 쉬면 내가 아파도 무대에서 쓰러져서 아파야 돼. 그러니까 계약을 처음에 할때 위약금이 있어요.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타임을 빵꾸를 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쓰러져도 무대에서 쓰러져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나이트를 다 접고 내릴 때쯤에 같이 팀을 했던 언니가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로라라는 팀을. 그 나보고 한 3개월만 도와달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이모션 소속인데 그 언니도 이모션 나랑 같은 소속이었는데 그 다른 언니가 오로라를 만들어서 여기서 허락을 해줘서 여기까지 타임을 뛰게 된 거예요. 근데 와 그때 하루에 8개인가 9개를 뛰는데 12cm 힐을 신고 춤을 추는데 진짜 관절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이제 어린 나이고 내 언니한테 오늘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다고. 나 너무 아프다고.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관절이 너무 아프다 언니야.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했는데 좀만 참자. 좀만 참자. 그거를 진짜 3개월 했어요. 3개월. 딱 12월 31일까지 하고 딱 쪽냈거든. 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뼈가 다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15분짜리 9개 했다니까 9개. 그리고 돈은 또 얼마 못 벌었어. 돈은 여기 400, 저기 250에서 650만 원 벌고 하루에 9개씩 30일 한 번도 못 쉬고. 하긴 뭐 650만 원이면 진짜 많이 벌긴 한데 그때 이후로 나이트 애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나이사는 그때 나의 행복감이 뭐였냐면 나이트에 보통 계약하면 6개월씩 장타 계약을 하거든요. 그 6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어. 하루도 진짜 못 쉬어. 7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8시 반에 나가서 첫 타임 보통 9시 20분에 걸리거든요. 좀 완전 성인 나이트는 8시 50분에도 걸리는데 보통 일반 나이트는 9시 20분에 첫 타임이 걸리잖아. 앞에는 다 DJ 타임이고 그 가케모치 쇼들은 보통 9시 20분에 성인이 걸려요. 그다음에 내가 일하던 나이트들이 뭐 12시 전에는 성인이고 12시 이후에는 연계택이고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9시 20분에 첫 타임을 딱 시작하고 내가 딱 끝나는 시간이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딱 엔딩을 치면 2시 50분 타임 올라갔으니까 3시 한 15분 돼. 그러면 진짜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녹초가. 중간에는 나중에 시간이 안 맞아서 7분짜리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7분짜리 공연은 올라가자마자 내려와야 되는 느낌인데, 페이도 진짜 반타작해. 걔네들 다 반타작해버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일을 6개월 하잖아. 그러면 일을 안 남는 거야. 한달 동안. 그리고 다음날 바로 태국을 나가. 태국 가서 호텔을 19박 20일 잡아. 오토바이를 빌려요. 그럼 오토바이 타고 막그 동네 돌아다니는 거야, 바타에. 그 현지인처럼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새카매가져갖고 힐링하고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열심히 하게 돼. 아 그래 열심히 하자라고 또 6개월 일하고 진짜 그런 생활을 7년을 했어요. 7년 7개월. 8년 했지 8년. 없어. 팀 문화 없어요. 나 있을 때좀 유명했던 밴드 중에 진짜 탑급 남자 연예인 아버님도 있었어요. 나랑 같이 일했었어요. 나한테 뭐 추자야 추자야 막 그러고 편의점에서 만나도 오빠 이러면서 오랜만이네요 이러면서 막 인사하고 지내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또 진짜 그쪽 세계가 경쟁이 심한 게 우리 이미지는 소비가 되는 이미지 거잖아. 그러니까 나이트에서는 계속 새로운 팀을 찾아서 붙이고 새로운 팀을 찾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경쟁이 심해요. 내가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팀들을 다 알아. 이제 그 나이트 일하는 팀들을. 그때 세븐돌핀스라는 그 밴드도 진짜 유명했고 거기는 라이브 밴드였고 그 다음에 와 걔네들 이름 뭐더라? 주크박스? 주크박스라는 그 친구들도 진짜 잘했었어요. 그 주크박스 메인 오빠랑도 친했는데 나 젠더 오빠 나오고 난 뒤에 부산에 일할 때 가게 몇번 놀러 왔었어요. 그 오빠가 그날 어? 추자야 이러는 거예요. 오빠 어머 안녕하세요 오빠 반가워요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